선배! 여기 여기! 정말 못 오는 거야? 그런 게 어딨어. 알았어. 고맙다고 해야 될지 무슨 경우냐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알았어. 김 선배한테도 그렇게 전할게. 왜? 경민 선배 못 온대. 왜? 몰라. 돈 벌어야 된대. 둘이서 먹으라는데 밥값은 선배가 계산할 거라고. 세경아, 다 먹었으면 나갈까? 와인 반 병이나 남았는데? 다른 데 가서 마시자. 이제 와서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. 나 다 할 수 있어요. 다 할 거예요.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는 거, 어머님 시중 두는 거, 저녁엔 퇴근해서 어머님이랑 당신 조카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시간 보내는 거, 나 다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하루 종일 내 일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건 나 싫어요.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건 싫어요. 난 내 일을 하고 싶어요, 대욱 씨. 내가 잘하는 거,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. 집안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. 며느리 노릇, 아내 노릇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이거 대단한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다 포기하고 무작정 복종하라는 건데 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. 그냥 생각하고 있어. 뭘? 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들어왔을까? 무슨 소리야? 아직도 못 잊은 거야? 나 그만 갈게. 그만 가는 게 좋겠어. 갈게. 선배! 그래. 잠은 잘 잤고? 네. 거짓말 하지 마라. 네. 어떻게 잘 자? 자식 떼어놓고 집 나와서 어떻게 잘 자? 회장님. 오죽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으면 제 새끼 떼어놓고 집을 나왔을까?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절대 그놈은 안 된다고 했어, 안 했어? 나이 든 사람이 안 된다고 절대 반대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, 어? 직장생활 죽으라고 해서 그 월급 가지고 그럼 영어 학원비 대주고 미국 연수시켜주고 그럼에도 그 자식 너한테 하나 고마워도 안 하는 거 내가 봤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, 이건 황이다 했지. 그래서 내가 네 결혼 죽자 사자 반대했던 거야, 알아? 죄송합니다. 내가 그랬지? 여자가 결혼하더라도 꼭 자기 일은 있어야 한다고. 여자가 경제적으로 남자한테 독립하지 않으면 절대 결혼 생활에서 갑이 될 수 없다. 했어, 안 했어? 근데 그놈 만나서 정신 못 차리더니 홀라당 그 좋은 직장 팽개치고 전업주부로 들어가니 좋디? 근데 이젠 집도 절도 없고 갈비집 뒷방 신세가 무엇이냐, 이 한심한 거사.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아이고. 하지만 회장님. 왜? 저 그래도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. 뭐야? 36평형인데요. 그 베란다를 확장해서 10평수보다 훨씬 넓게 나왔습니다. 아, 그렇군요.
야, 미안하다. 그 아저씨 손님이 퇴근하고 늦게 오시느라고. 아, 아닙니다. 근데 저희 집 누가 팔려고 내놓았어요? 어, 너희 엄마가. 네? 아니, 너희 엄마께서 너희 할머니 집하고 너희 집하고 둘 다 파신다고 내놓으셨어. 엄마가 두 집 다 실소유자시잖니. 그럼 우리 엄마가 엄청난 부자시네요? 그 엄청 부자일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강북에 아파트 두 채 있으면 적은 건 아니지. 자, 안방도 좀 보실까요? 그러시죠. 네. 그러죠. 아빠! 뭐 임마? 왜 돌아오셨어요? 근데 이 자식 말하는 게 꼭... 야, 그럼 뭐 아빠가 아빠 집인데 그럼 뭐 못 돌아오냐? 아닌데요? 뭐가 또 뭐 뭐 왜 뭐 뭐? 이 집 아빠 집 아닌데요? 이 집 엄마 집인데요? 뭐, 무슨 소리야 지금? 네, 집 마음에 드시죠? 어, 당신들 누구예요 당신들? 죄송합니다. 애만 있는데 밤늦게 죄송합니다. 아주머니께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요. 예? 뭐, 뭐라고요?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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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다 늙어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이제는 어디 가서 산다냐. 어머니, 일단 좀 고정하시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죠, 정확하게. 그러니까 장우애미 고것이 우리한테 복수의 칼날을 들이댄 거 아니여, 시방? 무슨 또 복수의 칼날입니까, 복수의 칼날은? 그럼, 그게 아니면 이게 뭐냐, 응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아무리 지명이로 된 거라고 해도 그렇지, 어떻게 시애미 집을 파냐, 응? 어머님, 시끄럽다. 너, 잔말 말고 방 하나 비워라. 네? 네? 일하다가 왔니? 네, 아버님. 많이 바쁘니? 네, 매일 바쁩니다.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해야 해서요. 그래? 그렇구나. 예. 사실은 내가 말이야. 이 TV고 라디오고 통 그쪽으로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네 일 잘 모른다. 어떻게? 일은 재미있니? 네. 돈은 많이 받니? 한간에 들으니까 드라마 작가분들은 아주 많이 본다고 하던데. 아, 전 라디오 작가라 그쪽 분들이랑은 많이 다릅니다. 업종이 아예 달라서 저희는 그 정도 대우는 못 받습니다. 그래. 그러면 넌 얼마나 받니? 네? 어려워하지 말고 말해봐. 어? 내가 명색이 시애비인데 내 며느리가 얼마나 버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? 응? 너 가만 보니 밤에는 온고슬이야. 아침엔 유진애미랑 아침 준비하랴. 얼굴이 말이 아니던데. 에이, 방송국 놈들. 우리 귀한 며느리 데려다가 부려먹으면서 얼마를 주는지 이 시애비가 알아야겠다. 어서 말해봐. 저기... 뭐야? 아유, 그 정도밖에 안 돼? 하지만 아버님... 야, 이거 순날감독 같은 놈들 아니야? 어? 아니, 이렇게 똑똑하고 이쁜 며느리를 데려다가 그렇게 주고 부려먹는 건 말이 아니지. 응? 아니, 우리 부장급 연봉도 안 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? 아버님, 그래도 전 돈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라. 야, 그만둬라. 네? 야, 그만둬. 아니,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다니니? 네가 학벌이 부족해? 남편이 검사가 아니냐? 아니, 네 시댁이 모자라니?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방송국을 다녀? 어? 에이. 경제적으로만 봐도 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. 응? 그거 말이야, 그 녀석들이 방송국이라는 이름 하에 널 혹사시키는 거야, 인서가. 알어? 아버님, 하지만 제가... 너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라. 네? 우리 회사 사보팀장으로 들어와. 이 시애비가 네 원고료 3배 월급은 줄 테니까. 그리고 임마, 네 시어머니 그러는 거 좀 적당.
적당히 업어서 넘겨. 어이 바보같이 너 그 소리 다 들으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. 그리고 그 유진애미가 좀 깐깐하게 굴어도 그 선배들 좀 깍듯하게 해주면은 나중에 그보다 더 좋은 동선 없을 거라. 어때? 언제 출근할래? 너 임마 완전 특별 대우야. 응? 유진애미는 집에서 7년간 있다가 나왔어. 하지만 넌 특별 대우해주지. 아, 그리고 말이야, 네가 만약 똑두꼬비 같은 아들 하나만 이 시애비 손에 쥐어주면은 너한테도 우리 그룹 주식 10%를 주겠다. 물론 내 손주한테는 그보다 더한 게 돌아가겠지만 말이야. 그들 바라보는